안녕하십니까. 부부 펀드 아기 이병준입니다. 오늘은요, 자녀들에게, 다큰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모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인 박모 씨는요, 항상 아침에 아이들 깨운답니다. 6시에. 그래서 아이들을 깨워서 집 근처 작은 동산을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7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각자 출근하고 학교를 등교하는 그 일을 한다고 하지요. 아이들이 좀 커지고 난 다음에는 산책까지는 좀 어려워져서 좀 줄이곤 했지만 대신 아침 식사만은 꼭 같이 한다고 하지요. 자, 그 아침 식사 시간에 아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그 시간에 아이로부터 온갖 그 잡다한 이야기들, 시시콜콜한 얘기를 듣는다 그러는데요. 뭐 학교 선생님 별명이 참 재미있다. 뭐 어제 축구를 했는데 내가 골을 넣어서 반의 영웅이 되었다. 어제 수리네를 갔다 왔는데 아빠 어릴 때도 그런 수리네 같은 게 있었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짜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소한 일들을 이제 털어놓는다는 거지요.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대화의 통로가 됐다는 거지요. 자, 본인이 그렇게 행했던 것은 본인 역시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받았던 일종의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시간에 가족이 식사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해놓으니까, 그래서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게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밤늦게 아이들하고 뭐 채팅을 한다거나 뭐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컴퓨터를 한다거나 이런 시간이 줄어들게 됐다는 거지요. 아이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작업을 본인도 시행해보면서 어느새 자기에게 습관이 된 이것들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시행을 해보면서 본인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거였는데, 자, 평소에 부친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합니다. 자, 세상의 일은 70%가 본인의 부지런함에서 비롯되고 30%는 그 사람이 가진 환경이나 운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 내용을 사실 그 어르신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지요. 자, 어떤 면에서 자식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자기 통제력을 갖도록 하는 작업이고, 언제라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입니다. 사실 이 습관이라고 할때그 습자를 잘 보면 날개가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마치 새가 비행을 마치고 나면 항상 날개를 다듬고 정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언제라도 날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는 것처럼 습관이란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게 되면 아이는 자기 조절 능력을 탁월하게 갖추게 되고 그것은 곧 성공과 직결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사무엘 스마일스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자,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거두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자, 오늘날 부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워렌 버핏 역시 이런 표현을 썼네요. 자, 습관의 고리는 도저히 깰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지기 전까지는 너무 가벼워서 느끼지 못한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역시 그랬네요. 자,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취해서 내 습관으로 만들어 왔다라고 말이죠. 자,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줘야 되는데요. 자, 이런 의무가 부모한테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마 잘 부착해 놓으시고 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합니다. 나는 당신을 가장 잘 도와주기도 하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주기도 하고 실패로 끄집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명령을 따릅니다. 내가 하는 일의 절반쯤을 당신이 나에게 맡긴다면 나는 그 일들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나에게 엄격하게 대하기만 하면 되지요. 자,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만 알려주세요. 몇번 연습하고 나면 나는 그 일을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고 또한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사실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준 것이고요. 실패한 사람들도 사실 내가 실패하게 만들어 버렸답니다. 나는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고 인간의 지성으로 일하긴 하지만
당신이 나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이지요. 자, 나를 선택해 주세요. 나를 길들여 주십시오. 엄격하게 대해 주세요. 그러면 세계를 재패하게 해주겠습니다. 나를 너무 쉽게 대한다면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습관입니다. 감사합니다.